수학상과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표 1에 가셔서요. 학과가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한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건데요. 학과에 가서 정보통신학과 따로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학과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A2셀과 A7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E9셀에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D11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Average 함수를 사용하고요. DAverage 함수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A2부터 D10 영역에 가서 필드는 우리는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점이 있는 데이터 D2셀 또는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네 번째 열입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에 오셔서 학과가 정보통신과라고 조건을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구한 값을 반올림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함수 입력하시고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자릿수 소수 첫째 자리면 1이고요. 소수 둘째 자리면 2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표 1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표 2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눈 상자 수와 나머지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int 함수를 통해서 정수로 표시할 거고요. mod 함수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J3에 두시고 첫 번째 총 개수를 25개씩 329를 25개씩 상자당 담는다면 몇 상자가 나올까? int 함수를 통해서 계산식을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입력하시고요. 총 개수가 있는 H3 나누기 슬래시 상자당 개수가 있는 I3을 나누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329를 25개씩 담으면 13상자 정도 나오는데요.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대한 상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한 값 뒤에다가요. 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mod 함수를 입력하시는데 함수 삽입에 가셔서 숫자는 총 개수를 그 다음 상자당 개수로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4개가 남는다라고 4가 구해지는데요. 맨 끝에 n% 연산자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를 닫아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2에 int 함수와 mod 함수를 통해서 상자와 나머지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 표 3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E15셀에 갖다 놓으시고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겠다 라고 하시면 sum 함수 이용하셔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sum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구하신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여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 단위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해서 라운드 다운에 대한 실습 내용입니다. 커서를 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자릿수를 조절하는데 내림에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라운드 다운 함수 더블 클릭 그 다음 함수 안쪽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신 다음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자릿수를 조절하는데 1의 자리를 내림하겠습니다 하시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를 내림하겠습니다 하시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를 내림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4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출장비 합계를
표를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25세례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1차에서 마이너스 2차를 빼고 엔터 누르시면 차이값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차부터 2차의 차이값 구하는데요. ABC 함수를 통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5세례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다음에 ABS 입력하시고 안쪽에 숫자는 계산을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차에서 2차를 뺀 차이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상가 감수 예제 살펴보셨습니다.